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규 스나이퍼 44 채널의 주인장 강규 스나이퍼 44님과 촬영과 편집을 맡고 있는 홍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저녁 식사하고요. 저희 강규 스나이퍼 44님이랑 그 제주도의 그 감귤밭에 나와 있습니다. 감귤밭에 나와서 지금 제주도 감귤밭은 이제 꽃이 좀 피기 시작했어요. 자, 꽃들이 너무 이쁘죠. 한번 예, 꽃 좀 한번 잡아주시고 너무 아름답게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육지 그러니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감귤꽃이 이렇게 하얗고 이런 거를 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감귤꽃이 노랗게 이제 감귤이 피기 전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이제 꽃이 핍니다. 먼저 그래서 이 냄새도 굉장히 향기롭고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 네, 아름답고 그래서 감귤밭에 와서 지금 저희 그 어머니 감귤 스나이퍼 44님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깡냉이도 먹으면서 맥주 저는 맥주 한잔 먹으면서 지포도 구워 먹으면서 자, 감귤밭에서 지금 팔자 좋게 멋지게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먹어서 미안하네요 구독자님들. 제가 나중에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매달 한 분씩을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되시는 분들은 이제 제주도에 오시면 저희가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이런 즐거운 추억도 저희가 한번 마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저번에 그 저희가 그 제주도 한림에서 그 아구찜을 먹으면서 그 아마 그 촬영을 한번 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그 저희 채널이 왜 그 생겼는지 어떻게 채널을 운영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너무 주변에 너무 그 소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핀마이크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마이크를 준비 못해서 너무 잡음이 많아서 이번에 이제 좀 잡음 없는 곳에서 이렇게 좀 잘 들리게끔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나왔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아나운서 역할을 해서 저희 어머니 저 강규 스나이퍼 43님에게 질문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 강규 스나이퍼 44님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규 스나이퍼 44님. 즐겁습니다. 아주 더 이뻐지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냥 볼수록 얼굴이 그냥 해지시고 이뻐지시네요. 즐겁게 이러고 산 게 이뻐지지요. 자, 먼저 건배 한번 하시고 우리. 자, 우리 어머니 강규 스나이퍼 44님의 건강과 행복과 영원한 청춘을 위하여 지금도 청춘입니다. 자, 건배.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장미꽃이 되겠습니다. 장미꽃은 안 돼. 그랬잖아. 장미꽃은 되겠습니다. 동백꽃도 좋죠. 동백꽃도 좋죠. 목련꽃도 좋고요. 근데 할미꽃은 어째 되기가 싫어. 할미꽃도 이뻐요. 그 할머니 되는 것이 어째서 싫어. 좀 젊어지고 잡어. 이왕이면 젊어지고 잡어. 근데 저희 강규 스나이퍼 44님이 저보다 마음은 훨씬 젊습니다. 제가 올해 그 50 됐는데 80 대신 우리 저희 그 강규 스나이퍼 44님이 마음이 항상 소녀 같고 항상 즐겁고 소녀입니다. 항상 소녀 재밌고 그냥 이러고 살고자 파요. 그냥 이러고 놀기 좋아하고 내가 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 몰라. 저희 강규 스나이퍼 44님 저희 어머니를 보면 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말이 증명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너무 네. 놀기 좋아해서 창 나고 창구 나면 막 살짝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젊어서 못 해봐서 젊어서는 애들 키고 막 너무 이러고 힘들어갖고 내 그 발휘를 못해서 허고 잡은 거를 하나도 못해서 그냥 꿈이 그렇죠. 한춤 네. 한춤 오고 노래하고 창구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그냥 소원이었는데 그거를 그렇죠. 못 하고 살았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갈 일이 걱정이네. 이제 그거 한번 해보고 가야지. 그러니까 저희 그 어머님 우리 강규사님 사신사님처럼 지금 구독자님들하고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어머님 세대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자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제대로 하고 사신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시방이라도 안 늦었어요. 저희 세대 어머님 세대들은.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한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을 취득을 했는데 제가 그걸 취득하면서 모토, 저희 목표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 세대, 대한민국의 거의 제2의 건국 1등 공신들, 우리 70대, 80대, 90대 이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영상이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뮤직비디오나 어떤 뭐 파티나 이런 예능 이런 거를 작품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사업을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윤을 창출하려면 뭐 요즘에 젊은 아이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돌들이나 뭐 트로트 가수들이나 뭐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뭐 돈 되는 거를 하려면 그런 걸 해야죠. 솔직히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저희 어머니 70대, 80대, 90대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끌고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먹고 살게 해준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멋진 작품들을 앞으로 만들어 보는 게 저희 소원이고요. 저희 어머니 강규순아파 사수사님도 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힘 닿는 것 저희 어머니 멋있는 영상도 찍어드릴 거고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힘 닿는 것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형 지금 즐겁게 살려 이 양이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맞는 말 박수 아닙니까? 최고.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 시대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시에. 최고. 근데 나는 그냥 홍시 빠짜이. 하여튼 내 젊었을 때 못 해본 것, 못 해본 걸 한번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잡고. 자 이제 지퍼도 좀 걸고요. 예? 예. 우리 동생들, 우리 친구들, 언니들 좀 즐겁게. 즐겁게 양 하루가 바빠 양 즐겁게 양이만 살고 나 호구 잡은 거 다 꿈이 있을 거야. 언니들 우리 친구들 다 꿈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살피고 살아 좀 그냥 품고 살아. 황금색 짚고 양 재밌게 즐겁게 좀 하고 살아. 후회하지 말고 떠나면 소용없은 게 후회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자고. 그래서 나 아파도 양 열심히 하거든. 즐겁게 좀 살자고요. 이 우리 친구들, 우리 동생들 다 좀 재밌게 살자고. 아이고, 그냥 이거 보고 좀 즐겁게 살만 쓰겄어.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살만 쓰겄어. 아, 오늘 강규순 앞에 사시사님이 굉장히 귀여워 보이네요. 아주 그냥 너무 귀엽고 이쁘네. 짠짠데 이렇게 살자고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살자고 그랬잖아. 우리 강규스나이퍼 44 채널에 네. 베스트 코너가 하나 있었죠. 네. 핸드 디스코. 디스코. 조회수가 17만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게. 그거 한번 리액션 한번 해주시죠. 숟가락, 레디. 디스코. 레디. 고. 그거 했더니 양 조회수가 17만이네. 이거 친구랑 디스코를 잘했다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재밌어. 그런 게 그냥 죽기 전에 좀 재밌게 살라고 내가 맨날 이렇게 하지. 딴딴딴딴딴 하면서. 아이고 너무 재밌지.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댓글이 왔습니다. 어머니. 네, 그렇게 외국서 많이 인도, 댓글이 왔어요. 미국, 호주, 무슨 러시아까지 잘한다고 귀엽다고. 네. 아 이쁘다고. 내가 이러는 걸 잘한다고. 네. 놀기를 잘하거든. 이렇게 놀기를 잘해. 그렇고 자랑해. 제가 어머니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네. 정말 우리 어머니가 미국, 호주, 뭐 러시아, 인도 전 세계에서 댓글을 귀엽고 이쁘고 잘한다고 이런 칭찬을 우리 어머니한테 해주니까 제가 너무 감개무량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 우리 막내 홍 감독 때문에 너무너무 엄마가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꼭 옆구리 찌르는 것 같잖아요.